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투브에 놀러온 주호재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오늘의 주우재 채널에 놀러온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잔잔잔잔 바삭. 아무튼 우리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원작자인 침착맨님을 모시고 우리 그 여행 왔잖아요. 서유부씨예요. 캐리어를 각자도 갖고 아, 왔잖아요. 예. 까보는 맛있죠? 보여주면서 그 What's in my 캐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침착맨 캐리어 유명하죠. 그 도쿄에서 What? 봤지만 뭐랄까 침착맨의 캐리어는 에코백 하나면 될것 같은 느낌의 내용물들. 예.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뭔가 쑥쑥 저는 이제 들어가는. 미니멀리즘을 지향합니다. 예. 이거는 미니멀리즘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소유죠, 무소유. 미니멀리즘. 예스. 그래서 이 캐리어를 오늘 좀 보여줄 건데 네. 저는 이 캐리어랑 좀 다릅니다. 침착맨의 캐리어랑 좀 다른 캐리어예요. 왠지 아세요? 왜요? PPL입니다. 오. 브라이튼이라는 가방 브랜드에서 나온 캐리어인데 던리라는 모델이에요. 새롭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던리? 던리. 요거 이제 손잡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캐리어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이즈에 작은 거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데 얘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히노모토 재팬 돼 있잖아요. 이게 바퀴가 되게 좋은 캐리어에 쓰는 바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굴려봤는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오. 이거 조심조심 이렇게 안 끌잖아요, 원래 캐리어를. 아니, 그럼 전 팍팍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팍팍 풀어도 소리가 안 나요. 아, 좋네요. 예. 안 돼, 이제 여기는 너무 이건 말이 안 돼. 여기서 하면 모두 여기 또 줘보세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내구성이 최상급입니다. 대신에 이게. 가벼워. 그리고 지퍼가 네. YKK 지퍼입니다. 오. YKK 지퍼. YKK. YKK가 지퍼계에서는 뭐 지퍼계 제네시스? 그래요? 조금 끝판왕이네요. 그리고 캐리어 사이즈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예. 조그만한 캐리어를 그 들고 다니죠, 만약에. 맞습니다. 이거는 괜찮아. 뭐가 문제냐면 눕히는 게? 요거 요렇게 다닐 때 눕히면 이게 더 길어야죠, 짧아가지고 아무래도. 짧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는 브라이튼은 이제 사이즈별로 그 손잡이 길이가 다 달라요. 아. 자,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요거 별도의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없을 때 예. 침착맨 캐리어만 갖고 왔잖아요. 공항에서 예. 여권이랑 신분증 쓸 일이 많은데 예. 티켓이랑 매번 뭐 어디 뭐 주머니 막 이래갖고 다 꾸깃꾸깃 꺼내잖아요. 그쵸. 근데 가방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오. 이제 뭐 여권, 지갑 이런 거 넣어놓고 내 쪽으로 딱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내 가져갈 쪽으로. 수 없죠. 네. 예, 좋네요, 이거. 요거는 지금 뒷부분에 있고 기내용이나 이런 작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전면에. 오. 아무튼 요 정도고 이제 한번 안내를 볼까요? 침착맨 먼저 볼까요? 제거 먼저요? 네, 빨리 끝내게. 이거는 한 2분이면 되지 않아요? 보여주면. 아, 2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침착맨의 What's in my carrier? What's in my carrier? 저는 이제 이그 캐리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천으로 돼가지고 네. 폭신폭신해요, 이게. 폭신폭신하고 뭔가 이것도 그냥 작고 간편하고 이렇게 들고 댕겨도 되고 아무튼 좋습니다. 예, 우비 이거 예, 옷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냥 이둘다 무적이네요, 그냥. 그죠? 네. 예, 여기는 이제 펜. 사인을 위한. 아이디어 네. 같은 거. 갑자기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게 예. 떠오를 때. 여기다 여권 넣습니다, 보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짜잔. 여행용 자물쇠인데 이게 왜 필요하죠? 잠금장치가 없어요, 얘는. 이 친구는. 살때 이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2년 동안 근데 여기 있었던 살 거예요. 때 이걸 하나씩 넣어주실 거면은 달지 하나. 저요? 아니요. 여기 제조사에서. 이게 또 감성이니까. 왜냐면 이분들 이거 다 따로 그 구입을 해서 넣으신 거거나 아니면 따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감성이니까. 감성?
오호 해서 여기 또 오 이중 뭐야 이거? 지퍼 아, 이런 오, 게 있었네. 들어있어요. 아, 화투랑 야 화투랑 카드. 아, 이게 왜 있지? 어 이거 제가 옛날에 그 야. 호캉스 혼자 네.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했는데 사인 하나 해드릴게요. 오 좋다. 주지 씨, 나 해주세요. 주지 씨. 야 와 미쳤다. 자 선물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여기다가. 아 이게 또 좋은 점이죠. 네. 아 어쩐지 내가 옛날에 넣고 이쪽은 안 열거든요 제가. 왓츠인 바이 캐리어 때문에 찾았네. 이게 지금 이 잠깐 메인 공간 맞죠? 아 맞습니다. 예. 반바지 하나 필요하죠 여름이니까. 네. 자 반바지. 네. 자 반팔 필요하죠. 반팔. 두 번째 내볼 거. 이거 아수라죠? 네. 네네. 3일 여행 가면 옷을 나 입는 거 빼고 두 개 필요하죠 상의가. 이거 뭐 하나. 어 이거 또 저기 광주 소장님 네. 동생분이 네. 셔츠 만드신 거. 뭐 이거 입으면 바로 그거 되거든요. 파인애플 아저씨.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이 친구야. 그래서 요거 양말도 양말. 3일이니까 신고 온 거 빼고 두 개 필요하겠죠. 야. 그 청결한 중년의 그 자신 있는 선택. 데오드란트. 저 스틱형을 선호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뭐 빤스. 빤스와 저긴가요? 그 빨래망인가요? 세탁망? 빤스가 하도 나뒹굴어가지고 그냥 빤스와 난닝구는 이제 따로.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어메니티. 실제로 예. 훔치신다는 제보가. 블루마운틴 좋아하세요? 저 하나 내려드릴까요? 아니요. 최소 3년은 돼 보이는데 예. 가지고 있으신지가. 예. 녹차, 현미녹차 하나 끓여드릴까요? 나 바리스타야 뭐야 씨. 커피가 계속 커피. 그래도 이런 거 제가 숙소 가서 맛있는 커피는 꼭 챙겨오는. 알뜰하게 하나씩 커피 욕심이 좀 있어. 이거 이제 버려야겠어. 오래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왓츠인마이 에코백 정도잖아요. 요 채로 그냥 옷 몇 벌 넣고 바로 출발해요. 간단한데요? 요거는 저 앞에 그 주머니에 넣으세요. 아, 이 어메니티들 선물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 든든한데?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왓츠인마이백. 아 이따가 또 우재씨가 침구를 또 해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 또 예상을 했어요. 침착맨 그 캐리어 상태를 저는 뭐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침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아,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침구를 해? 그래서 좀 준비해온 아이템도 있는데 일단 저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저는 일단 비밀번호가 뭐, 있기 때문에. 아니 뭐 3일 여행 가는데 뭐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어요? 오. 딱. 오 깔끔하게 쌓네요. 깔끔하게. 오. 저는 파우치들에 이렇게 다 따로 좀 싸우는 편이고. 저랑 같네요. 이제 맞아요. 왜요? 침착맨이랑 같아요. 아, 저랑 같잖아요. 방식이 똑같아. 예예. 예. 아 왜 저 따라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그래도 배울 점 같아서 좀 동경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요게 이제 보시면은 저의 그 속옷과 양말들. 속옷 오늘 입은 거 포함 3개. 중간에 한번 갈아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냥 아, 뭐 지린다거나. 에? 지린다거나. 지린다니요. 지린다미요. 그 더울 수도 있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숙소에 잠깐 와서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너무 더워서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쯤 갈아입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제가 이런 것들 오타이산 소화가 안 될 때 두통약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그 수술 도구는 왜 있어요? 수술 도구가 아니고요. 촬영하거나 여행 와서 할 때 좁쌀 같은 게 이렇게 얼굴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제거하기 위한 압출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또 제가 쓰는 올인원 그 크림. 밤에 자기 전에 입술 건조할까봐 보습력이 좋은 립밤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챙겨 다닙니다. 고기 먹고 자면 되는데. 양치질을 하겠죠? 아니, 입술. 네. 그러니까 뭐 양치질 하면서 입술은 안 딱 그러니까 입 안만 안에만 닦지 뭐 씻는 스타일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싸면은 사실 거의 여행 준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뭘까? 여유분 그 티셔츠들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티셔츠들. 아 좋다.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이제 보통 바진가? 그 이거 바진가? 아우터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 넣죠. 그래서 여분의 또 바람막이. 이번에 바람막이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왜요? 바람막이 있잖아요. 하나 더 가져왔어요. 왜요? 내일은 다른 걸 입을 수 있어요. 아, 네. 오케이. 그리고 추울까봐 네. 아웃도어용
후드 아노락 이너인데 이게 네. 웰터 익스페리먼트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이게 되게 보온성이 좋으면서 편해요. 요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머리 넣는 게 되게 안 불편하고 그래서 요거 보온을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숙소에서 입을 반바지 IF 스튜디오 그리고 반바지를 버뮤다 팬츠를 하나 챙기고 싶은데 검정색을 챙길까? 베이지색을 챙길까? 근데 검정색이 있으니까 아니요 둘 다 챙겼어요. 둘 다 챙기면 되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캐리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넉넉하니까 둘 다 채워봤어요. 요거는 아마 내일 입을 바지이고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입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침구용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침구용 침구? 뭐죠? 침구 예비 제품들인데 네. 요거 침착맨 주기 위해서 가져온 내가 이거 진짜 장담한다고 왔거든? 침착맨 아우터 안 들고 올 것이다. 여름이니까 분명 참고로 오늘 촬영날 기준으로 여기 날씨가 19도? 10도대예요 10도대 그래서 침착맨이 반팔을 입고 와서 분명히 추위에 떨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 아우터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나이키의 바람막입니다. 굉장히 그 침착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걸쳐보시죠.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침구니까 드리는 거죠. 와 아싸. 오, 잘 맞죠? 제 건데? 추위 잘 맞는데? 잘 맞죠. 딱 맞을 거야. 이쁜데요? 제가 침착맨 사이즈를 네. 제 팔 넣어보면 바로 알거든요. 좋은데? 고마워요. 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네. 그 침착맨이 저기 좋아하잖아요. 어떤 거요? 침착맨 차가 무슨 색이죠? 저 파란색. 침착블루. 저 파란색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입는 바지 거지? 똑같은 건데 이거 침착블루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감사합니다. 하나 입으시고 그래서 IM 스튜디오 앱이죠. 좋아요. 나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아무튼 침구 끝났는데? 침구 끝. 저 정도요. 저는 딱 이렇게 깔끔하게 딱. 근데 뭐 우주씨도 뭐 그렇게 짐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많이 줄인 겁니다. 왜 줄였냐면 1년 2개월 전에 그 저보고 배웠군요. 침착맨이랑 도쿄 갔을 때 예. 느꼈어요. 충격을 받았구나. 저거구나. 나 좀 과하다. 나 너무 때려 넣어서 온다. 제가 너무 그걸 느껴가지고 사실 그때 큰 이후로 차이는 아니야. 이게 가방을 큰 차이는 맞지. 가방을 이쁘게 해서 이게 어떻게 큰 차이가 아니야. 나도 이거 넣으면 커져 나도. 같이 열어보면 안 돼? 같이? 뭘 열어봐. 오케이. 세팅 다 하고 오픈 같이 해봐. 그럼 알았어. 사람들이 알겠지. 알았어. 이게 큰 차이인지 작은 차이인지. 근데 이건 빼. 이거 없을 때가 더 좋은데. 왜 왜? 내 건데 왜? 이거 아까 이렇게 안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됐어. 자 열어보겠습니다. 정리하지 마. 아니 내가 아까 본 게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넣을 때는 저도 이렇게 넣었는데 이동하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 저처럼 파우치에 다 해서 넣어야죠. 난 이 파우치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 사실. 이런 제품이. 자 침구하러 갈까요? 착장을 좀 소개를 하고 가야 돼요. 저희 그 채널 이 특성이라서 이거 어디 건지 이거는 이제 출장 15야에서 만든 에그 이즈 마이 라이프 아닙니까? 에그 이즈 커밍이에요. 계란이 왔어요. 아 맞다 계란이 왔어요. 에그 이즈 커밍 스튜디오에서 만든 토롱이 티셔츠인데 이쁜데요? 네. 갖고 싶다. 그래요? 네. 제 부탁해서 하나 받아올까? 네. 피디님한테? 이거 이뻐요. 약간 그거 같은데요? ACDC 그 락밴드 티셔츠 같은데? 그 느낌 나는데요? 네. 좋은데요? 요런 티셔츠. 네. 그리고 바지는 우재씨가 이거 뭐 맞아요. 언제 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잘 입고 다닙니다. 저한테 좀 짧은 거라 이거 드렸는데 잘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우재씨가 준 게 통이 좀 넓어가지고 네. 이 허벅지가 편해서 자주 입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같은 브랜드 바지예요. 에스피오나지 제품이고 뭐야 이런 우연이 있어? 그러게 이것도 똑같은 브랜드를 입고 그냥 요거 이제 막 이런 지퍼들이 있어갖고 약간 그 하이킹 아웃도어 이런 느낌으로 이 원단도 이렇게 그렇고 이거 살로몬 이게 링크 그 무슨 자켓이라고 했고 여기 팔이 분리가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로 입을 수 있는 한번 아니요 안 해봐도 왜, 왜요?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있겠죠. 부끄러워요? 쭉 찢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멋있죠. 하나의 멋이지. 이렇게 딱 뭐에 또 꽂힌 거야? 끝까지 해보게 끝까지 해보게. 됐어? 얘는 약간 코끼리 코로 쓸 수 있는 이거 당구장 사장님 모자는 요거 지금 적혀있죠?
이제 요것도 약간 아웃도어 느낌으로 돼. 전 이번에 땀이랑 비에 좀 대비를 좀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잘 입고 온 것 같아. 편하게. 갈 수 이제 진짜 침구하러. 자, 침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침구하러 가볼까요?